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사 포커스 62 워크북이죠. 교재 펼쳐주셨죠? 인증서에 교재 펼치는 녀석도 있네요. 자, 워크북 페이지 넘버 40. 40쪽. 관계사 대시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번더 개념 정리하죠. 뭐부터 쓸까? 이런 거부터 쓸까요? 그렇죠? 뭐 앞으로 남아있는 거몇 번까지 있다? 8번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I like that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할때 대신 뭐죠? 그렇죠. 부사죠. 오.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very kind. 뭐죠? 접속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4번하고 5번 다 2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보통은. 그래서 4번이 관계사 대시였고요. 5번이 so that 구문의 대시였습니다. 관계사 대 4번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tha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t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요.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다양한 tha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더맨이 뭐쭉 하다가 더 맨이 있고 이제 여기다가 관계사를 집어넣고 여기서 어떤 시 시작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더 맨이 여기 들어갈 때 he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앞에서 더맨두 문장 분리할 때더 맨이 he가 되는 경우에 뭘쓸수 있다고 뭘 써야 한다고 배웠는데 who를 써야 한다고 배웠는데 얘 대신에 that을 쓸수 that을 쓸수 that을 쓸수 아, 이게 저 오래 걸리는 질문이죠. 당연히 될쓸 수가 있죠. 되게 정리할 거 많은데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막힙니까? 그 다음에 더 맨이 저 he가 되는 경우에 he가 되는 경우에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고 더 맨이 his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앞에서는 두 문장 분리할 때 his가 되는 경우에 뭘 써야 한다고 배웠다? whose를 써야 된다고 배웠죠. 뭐 처음 듣습니까? 오케이. 대신에 that을 쓸수 없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힘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후나 훔을 쓴다고 배웠죠. 대신에 that을 쓸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싹 지우고 대신에 뭘 하나 써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맨 지우고 뭐쓸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거 하나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 The room 이런 거 썼다 치자. 그러면 the room이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거 which라고 했죠. 그렇죠? 얘가 이제 the room이 it이 되는 경우에 주격인 거죠.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럼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후훔 자리에 that을 쓸수 있다. 생략되어 있는 자리에 that을 쓸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설명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건뭐90몇 퍼센트니 100%니 뭐 이런 얘기했고 0%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100%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죠. 왜 이렇게 자꾸 늦습니까? 10분씩이나? 응? 왜 늦었어? 짧게 전형권. 아, 반복을 하는 것도 100% 써야 되는 경우 하면 자꾸 여러분 어떤 공원이 생각나죠?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런 거였죠.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 동시에 있을 때. Look at the boy and the dog and they are running over there. 이럴 때, 그때는 who를 쓰자니 dog이 울고, which를 쓰자니 boy가 우니까 that을 써야 된다였고요. 그 다음에 98%이면 좀 얘기할 게 많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배틀부터 볼까요?
어떤 경우에 98% 관계대명사 대수 쓴다? 뭐 내가 다 말할까? 또 봐야 돼요. 예. He is the first man. He is the best man. He is the only man. He is the very man. 그렇죠? He is the same man. 맞습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선행사가 뭐가 붙어있는 뭔가로부터 꿈을 받고 있다. 더가 붙어있는 뭔가로부터 꿈을 받고 있죠. 그는 최초의 사람이다. He is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더 시리즈 있었고요. 또 선행사 계속해서 선행사가 라는 말 두 번째 할 차례죠.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한다. 하나 남았네요. 이제 선행사가 all the money that I have 가 무슨 뜻이었어요? All the money t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라 했죠. 선행사 all 같은 것에 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자, 근데 얘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아, 선행사가 the best man이야. 그럼 무조건 됐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0% 얘기해주세요. 자, 이번에 얘기할 건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죠. 여러분들은 몇 가지 배웠다 그랬고, 한 가지 배웠다 그랬고요. 그렇죠? 뭐 네 가지씩이나 내가 알려줬어? 오케이. 한 가지 가르쳐줬고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더 배울 예정이다. 한 가지를 더 배울 예정이다.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한 가지, that을 못 쓰는 경우 뭐?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슬쩍 이게 0% 되는 예로 지나간 거 하나 얘기할 건데, 지나간 거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whose. 아, 위치입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인데 사물이 선행사일 때 whose 또는 of which를 쓸 수 있다고 가르쳐줬지, of which 또는 of that이 된다라고 난 가르쳐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of가 전치사고 그렇기 때문에 of which는 가능하지만 of that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대답해 있는 경우에 쓸 수가 없다. 뭐 이외에도 뭐 다른 0%에서 놓을 수 있는 거는 뭐 whose 뭐 이런 거 관계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된 못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관계대명사 that이 오면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선생님이 지금 쓰는 문장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배운 거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뭐 뭐 이런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지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 라는 표현이 바르게 됩니까? 뭐 관계사 마무리하는 날인데 뭐 이거 또 좀 이따 설명해야 돼요. 자, 여기에 구미 is the city의 뜻은 구미는 바로 그 도시다. 그 다음에 I was born의 뜻은 내가 태어났었단데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that I was born의 뜻은 내가 태어났었다. 저 틀린 데가 없나? 맞는 문장인가? 틀린 데가 없네. 구미 is the city. 구미는 그 도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었다 I was born. 얘가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내가 태어났었다에 다짜 떼버리고 어떤지 느낌 나게 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태어났었다가 내가 태어났었던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당연히 틀렸죠. 이걸 가지고 내가 뭐에 예로 들었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도 이거 자꾸 맞는 문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치, 동훈아? 당연히 틀린 문장이잖아, 그치?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일단 가장 짧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쵸? 맞죠? 아 선생님 저거 너무 쉬워요. 아 맨날 저 이런 예를 드십니다 이런 생각 했잖아 아까 내가 문장 쓸 때. 그쵸? 왜 이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던가요?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구미 더 시리 더하기 I was born. 그렇지. on이 아니고 in the city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I was born the city야. I was born in the city야. 그러니까 얘, 이 자리는 이 자리에 뭔가를 쓰라 그러면 문법적으로 뭘 써서는 안 된다. 관계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 뭐가 들어갈 자리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고. 뭐 다른 선생님은 뭐가 있다? in which가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0%에 설명한 거고. 나는 관계 대명사 that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도나? 나는 that을 꼭 쓰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친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겠다? 그렇죠. Come to the city in that I was bor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요. 그렇죠. Come to the city that I was born.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예, 무슨 격이야? 그래서 이 버전도 가능하죠. Come to the city that 생략하고 I was born in. 그래서 구미는 내가 태어난 도시다 라는 표현 방법 좀 이따 배틀 붙이면 되겠죠. 어떤 방법도 있고 구미 the city I was born in도 있고 또 뭐도 있다. 구미 the city that I was born in도 있고 또 뭐도 있고 구미 the city in which I was born도 있고 또 구미 the city where I was born도 있고. 그치? 그래서 뭐도 있고 또 있고 또 얘가 했는데 얘 친구 할 때 좀 들어. 또 그렇죠. 그런 버전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정리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 자 대세에 대한 개념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건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접근 방법은 바로 뭐다? 0단계부터 해볼까요? It is the best film. Film. It is the best film. 아이고 타자 연습 바닥이 나오네. 좀 쓸데없는 것들 좀 닫아야 되겠다. 어쩌구 저쩌구 I have ever seen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뒤에 뭐가 많으니까 되게 긁어친다. 경상도 사투리로. 자 그러면 여기 좀 있다가 밑줄 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뭔가 물어보면 답할 때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0단계 하면 그것은 내가 봤던 최고의 영화다. film이 movie하고 같은 뜻으로도 쓰이죠. movie는 미국식 영어, film은 영국식 영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겠다? It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which가 아니고 선생님 the best film은 사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that을 써야 되는 이유를 뭐를 얘기해 줄래? 영화는 영화인데 그냥 영화가 아니고
The best film이죠. 선행사가 그냥 film이 아닌 the best film이죠. 최고의 영화. The가 붙어있는 뭔가로부터 꾸밈을 받고 있는 선행사니까 몇 퍼센트 대수 써야 된다? 퍼센트. 그렇다면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떤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쑥 봤더니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뭐? 생략이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생략되는 이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지금 관계대명사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중에서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어? 두 문장 분리하면 뭐야? It is the best film and I have ever seen the film.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만약에 it 같은 거나 the best film이나 the film 같은 목적어가 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으라고 얘기했던 여기 이거 또 그려줘야 돼 이거? 어? 누가 다 또 그려줘야 됩니까? 목적격이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that 또는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성모야 여기 밑줄 끄는 이유는 have pp인 건 누가 몰라 그래. 계속 적용법이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었던.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냥 재미로 가르쳐줬나 보다. ever의 뜻이 뭐고 지금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당연히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봤었던 모든 영화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다. 얘는 경험적용법이란 거 안 써놔도 아는 모양이죠. 뭐 이런 거 뭐 써라. 뭐 여러분 로봇입니까? 복사기예요? 어, 내가 몰랐으면 쓰는 거고 알고 있었으면 어 뭐 아 지겨 죽겠네. 그만 좀 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 하시면 되겠네요. 0단계 하면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할까요? Where 누가다 Whom 할매를 만났네요. 할매는 할매인데 어떤 할매? 채소를 팔고 계시고 있었던.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나는 만났다 할머니를. 나이 드신 여자분을. 여자분은 여자분인데 뭐하고 있었던? 뭐뭐뭐 selling vegetables. 채소를 판매하고 있었던. 됐습니까? 자신과 그 가족 관계가 있는 할머니는 영어로 뭐예요? Grandmother고, old lady는 그냥 자신과 관계가 없는 할머니를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who 어때요? That은요? 생략은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다? Who와 that이다. 분명히 선택지에는 하나밖에 고를 게 없을 텐데 내가 추가로 가르쳐 준 거는 안 써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후와 대시 모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 여기에 선행사를 밑줄 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밑줄 긋거나 형광펜 칠하거나 뭔가 이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답으로 골랐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교재에는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울맞어? 응? 오케이. 이 경우에 선행사를 밑줄 그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that을 해야 되는 거 뭐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있다든지 아니면 더가 붙어 있다든지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라든지 all이 붙어 있다든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o와 that이 모두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뭐뭐뭐 I told you about. 오케이. 그래서 0단계
너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 그 노래 들어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데스는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I told you about? Which는 어때요? Okay. 생략은 어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다? That, which, 생략이다. 거기 없는 것도 내가 써놨는데, 그쵸?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선행사에다 밑줄 거 보세요. 98%입니까? 100%입니까? 응? 0%입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이거 몇 퍼센트? 100이야, 98이야, 0이야? 100이야, 98이야, 0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목적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추신 부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몽땅 다 써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할까 말까? 하면 뭔데? My friend that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그건 내 수업 안 듣는 사람이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이 부분인데요. 너는 배웠잖아. 됐습니까? 조동사 used to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조동사 used to입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동사는 뭐 can은 능력이라든지 허락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must는 의무 뭐 아니면 강한 긍정적 추측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used to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전달할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used to는 뭐라고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방금 성모가 한 것처럼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조동사입니다. 언제랑 언제의 사실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입니까? 그렇죠. 과거랑 현재 사실이 동시에 하는데 과거에는 동그라미 현재는 X라고요. 됐습니까? 0단계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끊을기 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할까 말까 하면 뭔데? 아, my friend가 day가 되는 모양이구나. He moved to 강원도 또는 she moved to 강원도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는 또는 그녀는 강원도로 이사갔어가 이 문장의 무슨 버전? 초간단 버전. 됐습니까? 초간단 버전 하는 문장은 왜 그런다고? 그래서 문장 구조가 뭐 어땠다고?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이 아닌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경우 초간단 버전을 하죠. 내가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는 게 그거 할까 말까 아닙니까? 어, 넌 내 수업 안 듣고 있니? 어? 자,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다 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다가 형광펜 얘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만 자세히 쳐다보면 안 되죠. 또 한 군데 더 자세히 쳐다봐야 될 게 있죠. 자, 일단 얘 대신에 대 대신에 얘는 어때요?
My friend, hi, who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who도 쓰면 되겠죠. 거기 선택지에 없더라도.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그 다음에 또 whom은 어때요? 당연히 되죠. 언제 구분할래? 어? whom이 된다고 말하는 순간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 그럼 이것도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 되겠네. 뭐? 생략도 가능하겠죠. My friend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내가 얘기했던 바로 걔야. 선행사가 뭐이며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며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뭐? who, whom, that 생략. 생략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who도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얘가 뭐 100%입니까? 98%입니까? 0%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어디로 갈 수 있게? 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고쳐야 된다? 줘야 된다. 그렇죠. My friend with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With I야, with my야, with me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경우에 뭐밖에 안 된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하면 없다. 됐습니까? My friend with whom I used to play moved to 강원도. 그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다른 문법에 뭐처럼 보인다? 뭐 우리가 무슨 문법 할 때 자꾸 내가 이거랑 똑같은 표시하는 문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자 용법에서 얘 뭐해 있네? 살아있네죠.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얘가 with이 있어야 되는 이유 하면 여러분들은 아 나는 그거 하란 얘기구나. 마음에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My friend moved to 강원도 and I used to play with him 또는 her니까 play her야 play with her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치 뭐해 있네처럼 보인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play my friends가 아니고 play with my friends죠. 자, 여러분들 다른 문법에서 익혔던 주의하라고 했던 것들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roses are the flowers that my grandparents like best 입니다. 뭐야 자꾸. 어우, 아스 저장할게. 아 되게 캐삽니. 자 0단계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얘를 뭐로 바꿔주는 게 관계사람 문법이다. 됐습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할까 말까? 굳이? 응? 굳이? 응? 뭐하러 합니까? 여기 시작했죠? 그래서 끝났죠. 할까 말까 해서 내가 굳이 라고 얘기한 이유 왜?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에 있죠.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됐습니까? 자 내가 어떤 용어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발 좀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내가 첫 도미노를 쓰러트리면 그 다음 도미노는 니들이 알아서 좀 쓰러트려봐. 머릿속에서 좀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을 좀 일으키라고. 뇌가 뭐 장식용으로 달렸습니까? 어? 정신들 차리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할 예정인데 얘 대신 쓸 것 쭉 얘기할 건데 우리가 먼저 밑줄을 꺼놓고 시작하다. 그래서 아까 1번 문제 풀이할 때처럼 어디다 밑줄 꿀래? 1번 문제 풀 때처럼 해보자니까 어디다 밑줄 꽂고 곰곰이 생각할래? 여기다 밑줄 꽂고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는 대시 100%냐 98%냐 이런 것들 0%는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였어? 선행사가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얘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선행사는 100입니까? 98입니까? 그리고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서 0입니까? 이 앞에 전치사 없죠. 0%에 해당되지도 않고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어때? 될 리가 없죠. 선행사가 더 플라워즈인데 얘는 안 되고요. 그러면 얘가 안 되니까 쟤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 얘가 안 되니까 따라서 안 되는 애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당연히 되죠. 이 자리에 that, which.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죠. 두 개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배우는 걸로는 한 개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녀석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돼요 안 돼요? Roses are the flowers my grandparents like best.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이 that은 사물이 전치사이며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택지는 총 몇 가지다? 세 가지다. Which that 생략. 사람이 선행사이면서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는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 얘는 사물이 선행사이면서 목적격이니까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이라고요. Which, that 생략 가능하다고 다 필기들 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oy that broke the classroom mirror ran away. 할까 말까?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하면 뭔데? He ran away. 그는 달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내용은 어떤 남자가 달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달아났다니까 이 문장의 끊어읽기는 당연히 The boy that brought the classroom mirror. 안만 길어봤자 He ran away. 됐습니까? 그럼 0단계 말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1번 풀 때, 2번 풀 때처럼 그거를 할 차례죠. 그게 뭔데? 권성모.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네. 여기다 밑줄 긋고 자세히 보는 거죠. 얘가 100인지 98인지 0인지 보는 거죠. 100입니까? 응? 100입니까? 아무것도. 100이라면 말, 100은 뭘 얘기하는 거지? 넌 내 수업 안 듣냐? 어? 사람, 사물이 동시에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 저기에서 뛰고 있는 보이와 개를 봐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그때 관계대명사 that을 100% 쓸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닙니까? 어? 오케이.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 말은 일단 다시 한번 더 보이 쳐다보고 나서 이 자리에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건 누가 되나 안 되나 차례야. 훔 되는지 볼 차례죠. 훔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언제 알래? 언제? 어? 이게 무슨 격이야? 아,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오는구나. 어? 목적격이니까 뒤에 누가 다 그리고 나서 좀비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어? 아니 그렇게까지 앞에 어? 학습을 시켰는데 브로크가 무슨 씬데? 어? 아 어떤 씨구나. 어? 주격이잖아 주격! 품이 뭔 재주를 됩니까 이 자리에? 그럼 남아있는 건 생략인데 생략 됩니까? 그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생략 될 리가 없죠. 주격이라며. 그래서 이 자리에 대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후밖에 없다. 두 문장 분리하면 더 보이가 히가 됩니까? 히스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두 문장 분리 실시. The boy ran away and he broke the classroom mirror. The boy가 he가 된단 말은 얘가 주격이란 말이잖아. 근데 뭔 재주로 whom이 돼? 이 자리엔 that과 who가 가능하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that 했을 때처럼 개념 정리하겠죠? 개념 정리해봅시다. 뭐부터 할까? 뭐 그거 좋은 말이죠. 요거부터 합시다. 숫자부터 씁시다. 자 이걸 배우게 되는 순간 그 전까지는 what은 뭐로만 배웠다? 의문사로만 배웠죠.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명칭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구분하는 아까 전에 대시 총 여러분들이 중3 때까지 8가지 대시를 배운다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뭐 학교 교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번 또는 5번까지의 대시를 배웠다 했어. 그 중에 관계대명사 that 이 뭐 다음 좀 미출신 that 중에 나머지와 같은 것은 뭐 미출신 옛 뭐 교재 본기 뭐 이렇게 뭐 글에 있는 that과 같은 거 골라라 아니면 다른 거 골라라 하는 문제 대비돼야 된다 했고 마찬가지 what도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녀석이 문제로 나온다 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성모가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말 해석은 얘를 뭐로 바꿔버린다 이게 아닙니다. 얘를 바꿔버리죠. 이 와시 하는 일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만듭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만들어 버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었다 I said.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영어를 접목시키면 되죠. 개념 정리할 때 내가 말했었다 I said.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됐습니까? 내가 말했었다 I said. 내가 했었다 I did. 내가 했던 것 What I did. 자 이 말 하면서 이제 다시 문법적인 개념으로 내가 했었던 것은 비밀이다 의 초간단 버전 It is a secret 되는 거죠.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제 what이 다른 관계사만랑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what이 다른 관계사랑 다른 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what I said가 앞만 길어봤자 이 자체로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 내가 지금 뭔 표시를 하기가 어색하냐? 이 표시를 하기가 어색하단 말이야. 왜? 얘는 형용사일 때 쓰는 표시란 말이야. What I said가 뜻이 내가 말했던 것이니까 이 자체로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의 덩어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선행사가 필요하다 선행사가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선행사가 있어서 다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해야지만 안만 길어봤자가 됐었어 분명히. 근데 얘는 선행사 없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뭐 물론 뭐 내용에 따라서 they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문법 설명할 때 it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좀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얘만 지금 다른 관계대명사랑 달리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자, 그러면 이게 명사절이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또 꼬이기 시작한다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온다 했어. 자, 얘가 명사절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뭐가 있다라 그랬습니까? 어떤 글이 쭉 있고 어떤 글이 뭐 하다가 빈칸이 있어. 이 자리에 뭐가 맞니? 뭐가 맞니?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유형이라 했어? 이 자리에 대시 맞냐? 와시 맞냐? 둘 중에 뭘 고르는 게 올바르냐? 이런 문제는 왜 나옵니까? 대중에서 무슨 대시 있는데? 근데 겁 만드는 대시라고 그냥 내가 설명 안 하죠. 아무리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내가 자꾸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대시라는 얘기를 하죠.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대도 안만 길어봤자 똑같이 이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시 와야 될 자리인지 와시 와야 될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대자리인지 와자리인지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보면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살펴봐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뭐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아, 조금 더 추가하자면 뭐 it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what이 이끄는 어떤 덩어리, what이 만들고 있는 어떤 덩어리, 내가 말했던 것, 그녀가 했던 것, 뭐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가 될 수 있는 거죠. what의 덩어리가 뭐뭐뭐 주어, 보어, 목적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it이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it is good 하면 주어하는 거고 my hobby is it 하면 보호하는 거고 i want it 하면 목적어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맞은 거 몽땅 다 구르래요. 됐습니까? what 뭐뭐뭐 0단계 해보겠습니다. 0단계 뭐 숙제 다 해왔잖아. 숙제하면서 뭐 0단계 안 하면서 했습니까? 0단계를 하자니까요. 이 말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 완성된 문장은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make가 맞냐, makes가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왜 makes가 맞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왔네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다?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하고 똑같은 표현이 바로 뭐다? The thing which makes me happy is her smile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 그렇죠. It is her smile. 그것은 그녀의 미소야 가 된단 말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 The thing which makes me happy.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 쳐다봤고 여기 쳐다봤죠. 됐습니까? 그럼 얘 대신 일단 뭐 후문 얘기도 안 할 거야. 이제 이 정도 구분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자리에 후가 되냐 뭐 훔이 되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왜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거죠.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얘가 무슨 격이라고 얘기한 거고 주격이라고 얘기한 거고 내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제발 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따져라. 선행사가 the thing이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
그렇죠. The thing is her smile and it makes me happy.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얘가 들어갈 때 and it이 되는데 그 it은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ich 또는 that이다.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기도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쵸? 될 리가 없죠. 선행사가 얘가 더 띵을 토해냈는데 다시 삼켰어. 토해놓고는 지가 삼키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토해내놓으려 그러면 여기에 위치나 대시 돼야 되는 거죠. 이 what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다? 더 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이게 틀렸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 또는 대시다. 오늘 얘기하면 된 것 같고 뭐 갑자기 뭐 1, 2, 3, 4, 5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e must do 어쩌고 저쩌고 is right. 오케이. 0단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만 돼. 됐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 어때요?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 어때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그럼 we must do what is right. 어때요?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둘 다 가능하다. 헤이, 너 이거 안 숙제 안 했어? 어? 숙제 안 했었어요? 뭐 그 깜짝 놀란 눈빛으로 쳐다봐. 어? 숙제 안 했냐고. 어? 아, 드디어 들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We must do the thing. 근데 the thing을 토해냈으면 이 자리에 that 또는 which고요. 됐습니까? 자, 이거 골랐을 때 이거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생략할 수가 없죠. 뒤에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고 대신 which는 가능하다. which, that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선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허접한 의미죠. 그것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접한 거 써갖고 문장을 길게 만드느니 간단하게 the thing을 포함한 관계사 what을 선택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at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 0단계 이 말 하고 싶었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을 to get some sleep 하는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야 됩니까? 뭐 얘기하지 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겠다? 당연히 할까 말까? 할까 말까는 얘를 쳐다봐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얘를 쳐다봐도 답할 수 있죠. 그것은 잠 좀 자는 거야. 그거 뭐 우리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 it is to get some sleep이고 결국 얘는 내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된다라고 애초에 설명했어. 이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네요.
is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고르란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is가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자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 thing which we want to do now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할까 말까에서 관계사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아까 초간단 버전 한 거죠. 관계사가 문장의 중간에 삽입돼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눈은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 한번 갔다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얘가 100이야 98이야 0이야 다 아니죠. 그 말은 얘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thing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자, 관계사 배우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관계사를 추가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당연히 0단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 풀 때 내가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결국 0단계네요. 그치? 도훈아 0단계가 뭐지? 0단계니까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단계겠죠. 1단계도 아니고 뭐 산소와 같이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단계가 0단계겠지. 그게 뭐죠? 그렇죠. 해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보기에 보이는 건 I really need, they believe, you have 등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1번 이거 0단계 해주세요. 0단계 해주세요. 이 말 하겠죠. 됐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것 할까 말까 하면 뭔데? Parents love.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했단 얘기는 좀 이따가 뭐 어떻게 해봤더니 요렇게 표시하는 게 나타날 건데 그게 끝에 아니고 어디 중간에 들어가 있단 얘기인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W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가 되겠죠. 됐습니까? What I really nee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뭔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할 준비도 되어 있겠지. 그쵸? 됐습니까? 일단 예, 바꿔 쓸 수 있는 거 the thing which I really need니까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이 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뭘 해봤다? It is my parents' love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 당연히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0도 아니니까 얘 대신에 뭐 가능? 뭐 쌉 가능? 대쌉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연습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는 눈 감고도 눈 감고는 안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고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제 야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있어. 됐습니까? 일단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Be satisfied with이죠. Be satisfied with의 뜻은 뭐뭐에 만족하답니다. 몰랐다면 써두세요. 무엇무엇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 쳐다보고 이제 뭔 얘기 할 거라 했으니까 satisfied 쳐다보고 뭔 얘기 할 거라 했으니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했으면 알잖아. satisfied가 있단 말은 뭐도 있고 satisfied 있고 뭐도 있다.
파잉도 있단 말이겠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얘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 되겠다. 얘가 무슨 뜻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렇다면 얘가 그런 뜻이니까 얘는 그런 뜻이니까 얘는 그런 뜻이고 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각나주면 되죠. Be satisfied with의 뜻이 뭐라고? 뭐뭐에 만족하다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satisfy의 뜻은? 좀 더 우리말스럽게 쓰면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땐 두 가지 중에서 몇 번째 거 내가 뜻을 써요? 이 설명할 땐 첫 번째 거 뜻을 쓰죠. 얘 뜻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뜻이 뭐다? 얘 뜻만 말하라 그러면 영어스럽게 뜻을 말하면 만족시키는 것을 당한이고요. 그걸 좀 더 우리말스럽게 다듬으면 만족하는이죠. 만족하는. 그래서 동사의 뜻이 뭐뭐 하답니다. 만족시키다니까 ing형 중에서 첫 번째 뜻은 만족시키는 중인. 우리말스럽게 하면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 얘는 몇 번째 앞에 be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satisfy의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밖에 어떤 시키니까 만족시키는 것을 당한. 우리말스럽게 하면 만족되어진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이란 수거가 뭐뭐에 만족스러워 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0단계 일단 만족해라.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에 만족하라?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가 가진 것에 좀 만족해라. 욕심 좀 그만 부려라. 됐습니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0단계에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면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얘가 명사절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뭐를 써버리면 돼? 그것에 만족해라. Be satisfied with it.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계사와 달리 관계대명사 what만은 뭐 덩어리다? 명사 덩어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The thing which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hing 쳐다보고 이제 100이냐 98이냐 0이냐 했더니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쳐다봤더니 be satisfied with the thing you have. 이 버전들이 모두 가능하죠.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네요. 그쵸? 세 가지 버전이니까 하나씩 해주면 되겠다. 굳이 안 시켜도 되죠? 됐습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대시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이 자리에 대시 맞냐 와시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 대시 맞아 와시 맞아? 와시 맞죠. 그쵸? 왜? 돼, 안 돼? 되죠. 그쵸? 네. 내가 여기서부터 쳐다본 거 아니야. 어디만 봤어? 얘 빼고 여기만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따질 때 얘 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 부분에서 you have the thing.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느 부분에다가 어느 부분을 꼼꼼히 보고 what이 맞는지 that이 맞는지 따지면 될까? 여기를 쳐다보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여기에 어딘가다 더 띵 넣을 자리 있어 없어? 그럼 넣어봐. I really need the thing. 돼주어. 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해가 돼주어. 여기에 the thing 들어가. 여기에 the thing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I really need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녀석을 겉 만드는 녀석은 that이 아니고 what이다.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했지?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그러면 요거겠네요,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0단계 They will fight for 블라블라블라 0단계 오케이, 그들은 소신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들의 소신을 위해서 믿는 게 소신이라 그러죠. 소신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싸울 거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 하고 싶으면 완성된 문장 They'll fight for what they believe.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바꾸면 They'll fight for it.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만은 자기 스스로 선행사 없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 thing which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the thing that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그래서 모두 된다. 읽어보세요. 영어는 입이 공부한다니까. They believe. They'll fight for the thing they believe. 이 버전도 생략된 버전도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 있어 없어? 넣으면 어떻게 돼? They believe the thing. 되죠. 그래서 불완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틀린 문장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게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오케이. You must be interested in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0단계 하면 자, 이 must 오래간만에 반가운 녀석이죠. 반갑잖아 얘. 아우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한마디 했죠? 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머스트 선생님 뭐뭐 해야만 한다 아닙니까? 맞긴 맞지. 당연히 그 뜻도 많이 쓰이지. 여기 머스트는 무슨 뜻이다? 똑같은 얘기를 한 100만 번 해줘야 되나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머스트죠. 머스트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그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 있고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을 할 때는 had to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must, not은 금지인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불필요다.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지금 좀 까먹었을 테니까 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0단계에 보면 너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가 아니죠.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틀림없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빈칸 채워 넣을 건데 아무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관계사를 뽀개면 뭐랑 뭐가 튀어나온다고 나온다고. 그렇죠. 접속사와 명사가 하나 튀어나오죠.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내가? 이 얘기, 이 설명은 내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온 게 한 6번, 7번 정도 돼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지? 관계사를 뽀개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왜 하지?
그쵸. 접속사 문법도 관계사 문법에서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관계사 속엔 뭐가 숨어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얘기 들은 적 몇 번쯤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나 뻥쳤는데. 다섯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가 적당하겠죠.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언제 말하는 거에 언제 관심 있을 게 틀림없다. 현재 말하는 것에 현재 관심 있을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뭐 물론 뭐 지금 내용상 어떤 뭐 전체적인 분위기상 뭐 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어떤 긴 글 속에 있으면 확실하게 뭘 해야 될지 결정될 텐데 지금은 내용상 뭐 현재 말하는데 현재 관심 있다라고 해도 되고 과거에 뭐 누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관심 있는 게 틀림없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지금은 엄격하게 시제일치를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0단계가 쉽죠. 됐습니까? 0단계 말로 하면 그가 줬답니다.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무엇을 줬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he gave the girl what he h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응? 그렇죠. 그가 언제 줬어? 과거에 줬죠. 언제 가지고 있는 걸? 현재에 가지고 있는 걸 과거에 줘버렸죠. 됐습니까? 선생님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내가 이거 시작할 때 뭘 조심하라 그랬어? 시제일치 조심하라 했죠. 과거에 줬으면 언제 갖고 있던 걸 줬겠어? 과거에 갖고 있던 걸 줬겠죠. He gave the girl what he had 라고 해야 되겠죠. 설마 여기에 have 쓴 사람은 없겠지. 설마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3번 문제는 다 풀고 나서. 얘가 왜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지, 얘가 왜 의문사가 아닌지 이런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지. 내가 설명을 하는 거 뭐 10번 듣는다고 아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얘도 0단계 해보겠습니다. rudeness가 그나저나 뭘까요? rudeness. 이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물의 한이잖아. 물의 한. 형용사네. 그럼 이렇게 하면 품사가 뭐가 되는 거겠어? rudeness. 명사겠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rudeness의 뜻은 물의 함이죠. 물의 함. 여기에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his rude가 아니고 his rudenes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His think야, his thought야. 자, 쳐다봤죠? 그렇죠? 쳐다봤다 그랬다 분명히. 됐습니까? 그래서 도안, 이 표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이 부분 어떻게 완성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0단계 참 하면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다 라는 문장이 0단계겠죠.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다 를 완성시키면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하면 되겠죠. 내가 얘를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얘가 당연하다는 건 아시겠죠. 됐습니까? 언제 우리를 화나게 한 거? 과거에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과거에 그의 무례함이었다. 시제일치. 두 문장 분리.
점점 갈수록 더 산으로 가냐. 여기서 두 문장 분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하고 나서, 아 이거 두 문장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단계를 하고 나서야 두 문장 분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닌지 보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The thing was his rudeness and the thing made us angry. 얘를 두 문장 분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면 되겠죠. 그렇죠? 네가 얘기했던 건 얘가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하면 뭐가 되고 It was his rudeness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또 두 문장 분리하는 것도 내가 한 가지 팁을 줬어.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쭉 가고 나서 쏙 빼내라 그랬죠. 됐습니까? The thing was his rudeness and it made us angry.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는 거죠.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내가 팁을 주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석하라 0단계 하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3번 다 풀고 나서 내가 뭐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도원이한테, 성모한테, 민준이한테, 지우한테 물어봤어. 이 what은 왜 의문사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뒤에 the thing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성모야 넌 지금 주소가 틀렸어. 됐습니까? 아 내가 저런 식으로 할까봐. 너 왜 내가 가르쳐 내가 그래 내가 누누이 해서 물음표 있다고 해서 what이 의문사가 아니라고요. 왜 내 수업을 안 듣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얘도 관계사겠네. 어? 얘도 관계사겠네. 내가 이거 설명 이거 얘서 이 원더가 뜻이 뭐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어? 원더의 뜻이 뭐라 그랬어? 궁금해한다라 그랬지. 어? 이거 마침표 난 궁금하다. What they said. 그러면 이것도 마침표 있으니까 이건 의문사겠네. 아이 참 이 관계사겠네. 어? 내가 그따구로 구분하라 그랬습니까? 어? 똑같은 what they said가 있습니다. What they say가 있습니다.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의문사야. 도대체 왜? 두 문장 분리를 하기 전에 얘부터 돼야지 올바르게 두 문장 분리가 됩니다. 얘부터 돼야지. 얘부터 돼야지 두 문장 분리가 올바르게 된다고요. 얘부터 돼야지. 어?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 0단계를 했어. 어?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이러고 있어. 어? 그거 0단계 해봤더니 이런 뜻이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 자, 이 글 내용상 이 해석상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겨 안 생겨라 그랬는데 그걸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 어? 이 물음표 왜 안 생기는데?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왜 안 생기는데? 이 부분에 왜 물음표가 안 생기는데? 이거 한글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글. 그럼 얘는 마침표 없냐? 마침표, 물음표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언어야, 언어. 물음표가 왜 안 생겨? 내가 강요하는 것 같아. 야, 이거 물음표 안 생긴다? 왜 울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틀림없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이런 말을 하겠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걔들이 뭐라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아, 너 걔들 말하는 거에 관심 있겠군 게 틀림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안 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관심이 있을 건지 관심이 없을 건지 판단이 돼?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이건. 걔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고 내가 보니까 걔들이 말하는 내용이 네가 관심 있을 내용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음표가 안 생긴다고요. 어? 근데 똑같아 밑에. 근데 용단계 했더니 궁금하대. 궁금하대요. 어? 말하는 사람이 벌써 머리 위에 만화 뭐 웹툰이라 치자. 어? 웹툰 그리는 작가라고 쳐요 여러분들. 근데 대사를 뭐로 쓰래? 한글 말고 영어로 쓰래. 어, 웹툰 만화를 그려. 어? 대사는 이렇게 돼 있어. I wonder what they say 했어. 그러고 나서 뭐 좀 보고 뭐 그림이 허전하니까 뭔가 좀 더 그려야 되겠어. 그럼 걔 머리 위에 물음표 쓸래? 느낌표 쓸래? 마침표 쓸래? 이게 돼야지 두 문장 분리가 똑바로 된다고요. 얘는 분명히 여기에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요. 궁금하대. 그러니까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이거 두 문장 분리하라 그러면 얘가 뭐니까 뭘 어떤 단계를 거친 다음에 두 문장이 분리가 돼야 되겠지. 어? 그래서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다? You?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되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고요. 이거 영단계. 너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런 말을 한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는 궁금하다. What do they say? 걔들 무슨 말 하니? 어? 진짜 궁금해서 죽겠어. 어? 그럼 내가 데이를 찾아가서 데이한테 쌍따옴표로 바꾸면 아, 여기다 so I said to them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 뭐 쓸래? I wonder what they say. So I said to them. What? 어? 난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가서 말했어. 야, 니들 뭐라 그랬어? What do you say?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what이라고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고요. 음? 내가 지금까지 내가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의 첫 단추는 뭐를 선택했어? 나 같은 경우에 0단계를 똑바로 하라고요. 0단계 하고 나서 어떤 다시 영어를 쳐다보면서 여기 물음표가 생기나? 여기에 물음표가 생기나? 이거 따졌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는 문장 한 개만 가지고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랬어. 어? 어떤, 그럼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자꾸 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겠지. 'Do you know what they say?'에 이거의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거는 이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야. 자, 이게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이걸 해석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경우에 따라서. 그게 뭔 소리지? 일단 영단계 해보면 뭐가 돼? 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의문사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만족되어야 되냐. 나도 못 들었고 너도 못 들었는 것 같을 때는 얘가 의문사란 말이야. 나 못 들었어. 제수 씨한테 뭐라 뭐라 얘기했는데 나 못 들었어. 근데 나는 못 들었는데 너는 혹시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어떤 경우도 있겠어. 야, 내가 지금 국어 하는 거야, 국어. 영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나도 못 들었는데, 난 못 들었는데, 혹시 너는 들었는 것 같아. 나보다 네가 좀 더 제대로 가까이 있었고, 넌 들었는 것 같아. 꼭 물어보면 얘는 의도사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물음표가 안 생길 상황은 뭐지? 나는 들었어. 난 들었는데, 나는 들었는데, 너는 나보다 쟤들이랑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못 들었을 것 같을 때 그때는 여기 물음표가 안 생길 거 아니야. 난 들었는데 너는 들었냐 일 때는 얘가 관계된 형사일 수도 있다고. 성모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뭐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죠? 물음표가 생기니 많이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애매하면 됐습니까? 문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학교 학습지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지. 학습지에 나온 거는 반드시 완전 학습해서 관계산지 의문사인지 구분하는 훈련을 해두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는 뭐 0단계 하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그냥 뭐 0단계 쭉 합시다. 제일 먼저 0단계 할 때 뭐 좋은 방법은 끊어읽기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누가 다? My parents. 누가 다? My parents always buy. What? What is very chea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면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항상 최저가, 가성비 높은 것만 구입하신다. 됐습니까?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왜 안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무엇이 매우 싸니였으면 뭘 사는지 안단 얘기야, 모른단 얘기야.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고. 그럼 뭘 사는지도 모르는 놈이 매우 싼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을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 뭘 사는지 아는 애가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애가 얘기하는 거야. 아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is very cheap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The thing which is very cheap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그럼 그 단계 하고 나서 얘기하겠지. 두 문장 분리해 주세요. My parents always buy the thing and the thing is very cheap and it is very cheap. 됐습니까? 항상 그것을 사신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싸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0단계 누가 다? I don't believe. What? What you are talking about? 됐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다? 나는 믿지 않는다. 네가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됐습니까? 물음표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에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 판단을 안 내리고 있어. 판단을 내렸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안 믿겠어? 물음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I don't believe 더하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인 거죠.
그게 아니고 뭐다? I don't believe the thing which you are talking about이다. 됐습니까? 의문사 what이 아니고 I don't believe the thing. 나 그거 안 믿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what people say is often different from what they think. 뭐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하죠. 됐습니까?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외워둬야 할 수고는 있죠. 외워야 할 수고는 뭐다? Be different from. 뜻은 뭐뭐와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것은 자주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선생님이 what의 덩어리가 지금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초간단하게 해석하면 그것은 자주 그것과는 다르다. 그것을 지우고 얘의 의미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무엇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종종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됐습니까? 뭘과 뭐가 다를 때도 있다. 말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 길 가다가 500만원 주우면 어떡할 거야? 경찰서에 갖다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갖다 주면 왜 갖다 줘?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고 너 진짜 이번에 머리 어디서 했어? 정말 잘 어울린다. 아유 저게 뭐야 거지 같아. 반어법이 아니고요 그건. 그건 반어법이 아니고요. 표리부동이라 합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제발 국어 좀 하세요. 됐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반어법은 이런 게 반어법이지. 아이고 이 못생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생략입니다. 뭐 여기다가 쓸게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배웠습니까? 1번 배웠죠? 2번 배웠는데 2번은 하나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생략하는 거죠. 됐습니까? 1번에 뭐라고 쓸래? 오케이. 목적격 관계사의 형태적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세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좀비 때려잡아라. 이건 한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법은 여러분들 중3이 되면 좀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관계대명사 중에서 여러분들 중3 되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우게 될 건데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문제를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문제 좀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쉼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미리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냥 흘러 들으세요.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수업할 때 아 그때 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게 그게 이거구나 정도 생각나면 됩니다. 지금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목적 아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단계로는 목적격일 때 생략 가능하고 주격 플러스 be 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생략 안 되는 경우도 정리해야죠. 생략 안 되는 경우 한번 배틀 붙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죠. 후스 또 눈에 보이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죠. 아이고 안됐다 마지막이네.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예? 예, what도 생략할 수 없고요. 됐습니까? 네 가지 정도 정리할 수 what을 생략할 수 있는 너. 야 관계대명사 what은 왜 생략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대답은
문장이 불완전해지잖아. 라는 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 관계대명사 와서 생략하면 왜 문장이 불완전해집니까? 그렇죠. 명사가 생략한 짓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거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1번 생략해서 읽으면 Look at the man playing the guitar.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Look at the man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그냥 테스트. 요렇게 바뀌었을 때 문법 제목이 바뀐다 그랬어. 됐습니까? 요렇게 바꿨을 때 문법 제목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안 할란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생략된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This is the newspaper story written by my cousin. 됐습니까? This is the newspaper story written by my cousin. 그래서 오케이, 0단계 하면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어떤 나의 사촌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됐습니까? 이것은 나의 사촌에 의해서 쓰여진 신문 기사다. 신문 이야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마이 커즌의 잡이 무엇인지 대충은 짐작이 되죠? 커즌의 잡은 뭐예요? 그렇죠. 리포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요렇게 생략되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읽어주세요. This is the boy they found in the woo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0단계 얘는 그 남자아이다.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 그들이 숲속에서 찾았던. 나무 속에서 찾으려고? 됐습니까? 숲이죠, 숲. 얘가 그들이 숲속에서 발견한 남자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아이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왠지? 정글북인가? 정글북의 주인공 이름 뭐지? 타잔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예, 알아요. 아는데 공통점이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격관, 그 대답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총 뭐뭐뭐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This is the boy they found in the woods.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략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읽으면 Do you like the blouse Nancy is wearing? 오케이, 0단계. 블라우스는 블라우스인데 어떤 낸시가 입고 있는 중인. 너는 낸시가 입고 있는 그 블라우스 마음에 드니. 그래서 얘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얘가 선행사죠. 그렇죠. 좀비가 어디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 있을 수 있었는데 없으니까 맞는 문장이지만 만약에 얘가 뭐로 바뀐다면 이걸로 바뀐다면 그때는 반드시 얘가 되살아나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비 되살려서 읽어주세요. This is the boy. 이 자리가 바로 뭐가 있다 사라진 자리다? 좀비 있다 사라진 자리죠. 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 그랬더라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인데? 기타를 연주하는 중인이란 뜻이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는지 내가 깜빡했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얘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됐죠? 1번의 문법적 명칭이 뭔데?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했죠. 그럼 이쯤 되면 내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더 얘기할까? 분사란 뭐가 뭐 됐을 때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라 그랬어. 동사가 형용사 됐을 때, 기타 치다가 기타를 치고 있는이 됐을 때, 됐습니까? 기타 치는 것 됐을 때의 명칭은 동명사라 했죠. 자, 이제 다 얘기했어. 이렇게 되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고? 분사의 명사 수식.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2학년 때 배울 내용이라 했어. 자, 그럼 얘도 해볼까?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되면 문법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이상한 길로 가니. 수동태 알았어. 수동태 보여줄게.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자, 얘 이름이 뭐야? 얘가 수동태라고요. 얘가 수동태. 됐습니까? 누가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얘기한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나는 너를 사랑... 아니, 그거를 영어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를 들은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보고는 능동태라고 배울 예정이고요. 너는 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로 바꾼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수동태고요. 다시. 오케이. 그래서 얘 문법 제목 뭐다? 얘도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얘는 무슨 분사? 얘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어떨 때 쓴다? 더 맨이 플레이를 하는 거야? 플레이를 당하는 거야? 더 맨이 플레이를 하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중인일 때는 ing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 스토리가 write 쓰는 거야? 쓰여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될 자리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엔 과거, 얘는 현재 분사 쓸 자리고 얘는 과거 분사 쓸 자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생략된 말을 쓰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접근 방법은 당연히 또 0단계가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까 말까? 하면 뭔데? 이죠 It is my favorite의 뜻은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죠. 0단계 할 준비 됐죠? 0단계 하면 내가 너에게 빌린 거죠? 내가 너에게 빌린 거죠? 빌리는 건 바로우라 했고요. 빌려주는 게 랜드라 했죠. 언제 빌려줬어? 언제 제일 좋아하는 거야? 됐습니까? 과거에 빌려준 가방이 현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일 수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 쳐다봤죠. 퍼센테이지 세 가지 따져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위치. 됐습니까? 더 백을 엄밀하게 지켰을 때. 두 번째 선택지는 that. 마지막 선택지는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무엇이며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며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다?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대시나 또는 which나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할까 말까? 송, 에이, 뭐야, 응. 도우나 할까 말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일본은. 할 필요 없죠, 굳이. 됐습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0단계 하면 됐습니까? That is the guy I saw downtown last night. 됐습니까? Downtown 6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됐습니까? in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봤던 놈이 언제 모심해야 과거에 봤던 놈이 현재 모심해일 수 있죠. guy는 뭐 어떤 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제일 첫 번째 선택지는 후겠지 뭐. 뭐 얘 쳐다보고 퍼센테이지 안 해서 그래? 어? 0, 100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꿈이죠. 그 다음 선택지는 대시죠. 마지막 선택지는 생략이죠. who, whom,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that is the guy I saw downtown last night. that is the guy that I saw downtown last night. that is the guy whom I saw downtown last night. that is the guy who I saw downtown last night. 우리가 몇 문장 했지 지금? 네 문장 했네요. 다음 중 같은 표현이 아닌 문장을 고르세요 하기 딱 좋죠? 맞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아 여러분들 100% 98% 0% 못 따지는 모양이죠.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못 따지는 모양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좀비 자리는 뭐 뒤? 좀비 자리는 뭐 뒤? 이 자리에 있으면 때려 잡아라. 여기에 좀비 자리는 어디? 요거 이제 두 문장 분리하면서 내가 노래 부를 예정이야. 요거 두 문장 분리하면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야. 한물간 노래. 됐습니까? 옛날 노래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불리는 노래.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아까 그거 했었나 안 했었나? 했었죠. 그러면 쭉 가고 쏙 빼면 되겠네. 네. The bag is my favorite and I lent it to you. 하면서 무슨 노래 부르겠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걔들은 예쁜데. 됐습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랜드, 그렇죠. 랜드는 give처럼 수요동사로서 사용식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 됐을 경우에는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됐습니까? 뭐 얘기했는 기억은 나죠? 됐습니까? The bag is my favorite. And I lent it to you. 갑자기 없던 2가 왜 나오는 거지? 아 이거 알았어. 그럼 안 나오게. 나는 2는 꼴도 보기 싫다. 어, 난 2도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And I lent you the bag. 가만 길어봤자 안 하면 되겠네. 그럼 사형식 표현이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어쩌고 저쩌고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할까 말까? 하면 뭔데?
They are my friends'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my friends' children의 뜻은 그들은 내 친구의 자녀들이다, 아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0단계 하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쳐다보고 나서 퍼센테이지 매겼죠? 그쵸? 100인지 98인지 0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 children who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그 다음에 또 whom laughing 웃기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뭔가를 더 써야 되는데 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본 다음에 여기 뭘 써야 되죠? 그렇죠. 여기 뭘 쓸 때 쳐다봐야 됐고 첫 번째는 뭐? 그렇죠. 더 칠드런 쳐다보고 그 다음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쳐다보면서 수를 따진 거죠. 여기 쳐다보면선 수도 따져졌지만 뭐도 따진 거야? 시제를 따진 거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The children who are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 who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럼 딴 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생략할 수 있고 또 나는 who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서 되겠죠. The children that are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 are나 that are가 생략된 뒤에 남아있는 건 분사죠. 분사. 분사의 명사 생략하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쫙 긋겠죠. 그렇죠? 줄을 쫙 긋고 나서 내가 여기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까지 여기 줄을 쫙 긋고 위쪽은 뭐다?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갱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 따질 필요가 없었어. 우리가 그리고 수많은 문장들을 두 문장 분리했는데 단 한 번도 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뭘 달고 들어간 적이 없었어? 전치사 달고 들어간 적이 없죠. 근데 지금부터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더데이? 온더데이, 오, 준비된 사람. 그렇죠? 머더 타임? 앳더 타임. 머더 룸? 인더 룸. 머더 리즌? 포더 리즌. 와우. 머더 웨이? 인더 웨이. 이건 아직도 안 되네. 그런 식으로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인더 웨이. 머더 웨이? 인더 웨이. 됐습니까? 근데 바이 더 웨이도 어디서 한번 만나본 적 있지 않냐? 이거? 어 그렇지. 그런데 그 by the way는 어떤 때 쓴다 그랬더라? 그렇지. topic shifting. 주제 전환. 됐습니까? 야 어제 너 그 영화 봤어? 와 정말 재밌더라. 그런데 우리 점심 뭐 먹지? 됐습니까? by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는 in the way라 했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지금 포커스 65 이전에 64까지 그 앞에 쭉 있었는데 한 번도 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은 뭐도 있냐 하면 뭐도 있냐 하면 이 동사가 비짓 종족인지 비짓 종족하고 비교된 종족은 누구지? 그렇지 고우 종족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reach 아니면 arrive를 쓸 거야. 근데 성격은 얘랑 맞아줘야 돼. 여 밑에 reach 쓸 것 같아? arrive 쓸 것 같아? reach 구미하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arrive 쓰고 싶으면 뭐? arrive in 구미하죠. go to 구미하죠. 고구미 아니죠? 고구미? 고구미 맛있겠다. go to 구미하죠. arrive in 구미하죠. 하지만 얘는 reach 구미, visit 구미하죠. 됐습니까? my 구미 아니고요. my 구미 맛있겠다 이러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로 시작할 거 쓸게. 뭐 쓸까?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번에 M으로 시작할 쓸게.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엔터랑 비교할 만한 거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 거는 어떤 뭐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 얘기할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enter the room 해도 되고 get into the room, arrive in, arrive at, go to 됐습니까? 뭐 Mary는 비교할 만한 게 없고요. Mary with me야, Mary me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D로 시작하는 거 누구?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그래서 discuss의 뜻은 뭐라고 했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나 더 그렇죠.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고 비슷한 표현은 talk about 됐습니까? Talk about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느낌은 달라요. Discuss는 토론하는 거고요. 뭐 talk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토론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른쪽에 쓰는 녀석은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고 얘들은 거꾸로 전치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A로 시작하는 좀 더 쓸까? Attend the meeting. Attend 뭐하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됐습니까?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뭐 얘랑 뭐 비슷하게 전치사가 필요한 건 be present at the meeting. 됐습니까? 얘는 동사는 아니지만 뭐 이런 수거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요거만 비교할게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Paris is the place 해놓고 뭐 여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때 야 좀 이따 넣어 좀 이따 넣어 이런 얘기 했어. 여기다가 빈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이 자리에 관계 부사 쓸지 관계 대명사 쓸지 미리 정하고 나서 뒤에 쓰자. 여기에 관계 대명사 쓸지 관계 부사 쓸지 미리 정하고 나서 얘 둘 중에 하나 넣기로 하자. 됐어?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는 여기다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관계대명사 쓸래? 오케이. 성문은? 관계부사. 관계부사를 쓸래? 자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 쓰는 버전은 I need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리에 뭘 쓰겠다 위치나 대시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위치나 대시 맞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줄래?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Paris is the place and I visited it last year. 됐습니까? And I visited Paris last year지. I visited in Paris가 아니죠. 그래서 선행사인 아 미안. I visited the place.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the place잖아. 됐습니까? 두 문장 볼 때 Paris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the place를 집어넣어야지. And I visited the place last year. 그래 선행사가 걍 들어갔다 달고 들어갔다 걍 들어갔죠. 근데 이 자리에 where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적당하겠다. visited인데 됐습니까? Paris is the place where I went last year.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 갈 자리인지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내용은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녀석과 전치사의 도움이 있어야지 되는 녀석을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법은 고등학교 문법이긴 해.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 익히는데 그래서 내가 틈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알맞은 거 고르래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 알맞은 거 골라야 되겠네요. 아싸. 오케이.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지. 또 안 그러면 까먹겠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예.